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독서와 복음은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욕구하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그런 척을 하고 뭐 다른 척을 하더라도 가장 속내에 깊이 있는 욕구는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닿는 곳은 그곳입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 나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안녕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는 맙시다. 돈이 필요한 일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는 방향 자체나 어떤 생활 태도나 모습 전체가 완전히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존엄한 사람입니다. 필요하니까. 뭐 돈을 단순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얼마만한 돈의 자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이가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돈이 없는 이가 행복하다고 한 게 아니라 욕심이 없는 이. 그래서 그 원래 사람은요, 마음속에 하나의 그릇이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을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한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마치 컵 하나를 놓고 그 안에다가 콜라를 잔뜩 부어놓으면 물 부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부으려면 먼저는 콜라를 비워내야 그 다음에 물이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지든 안 가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에 콱 자리 잡혀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걸 잃을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을 얻기 위한 과정일까요? 절대 현세 안에 어떤 지점이나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리 안녕을 구해봐야 또 머지않아 불안정이 찾아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내 요 사탕만 먹으면 내 이제 행복할 끼야. 어릴 때 그죠? 예? 꼬치 딸랑딸랑 내놓고 막 떨어댕기면서 누구 어른이 사탕 하나 준다 하면 좋다고 행복해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알까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바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옵니까? 이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자하고만 잘 되면 다 행복할 게 없으니 내 밥을 안 먹어도 좋이. 내 뭐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이. 자하고 사랑하게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 또 사랑을 해. 그죠? 왜 됩니까? 이놈은 옆에 내가 이놈은 남정 내가 언제 죽을래야지 내가 속이 시원할 거 이카고 앉았다 나중에 시간 지났고 남아 그 죽음 못 살겠다던 그 사람 옆에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어가가 이제 각방 쓴다 각방 어느 정도 나이 지나고 남아 옆에 앉는 것조차 싫어해요. 따 심한 사람 진짜 심하더래. 또 곱게 늙어가는 두 사람은 그죠? 둘이래 손잡고 산책한다. 젊은 사람이 봐도 부러울 정도로. 근데 그래도 되나 그래? 치여부 죽겠는데. 거머쥐고 놓치고 거머쥐고 흘러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노년이 되면 신체적인 체력도 안 되지 뭐 딴 것도 없지 남은 건 뭐겠어요? 돈에 대한 탐욕이 마음속에 그득하게 남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일하면서 여러 장례를 다녔거든요. 저는 진짜 숱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한국은 왜
얌전하게 장례하잖아요. 천주교 신자 짜더라 몇 명 되지도 않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이소. 이 동네 사람 죽을 때마다 다 신부 찾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는 하루에 장례를 두 번씩 세 번씩 막 하는 거야. 어떤 때는 요만한 관에 하얀 관에 그거는 관에 무조건 유리를 달아놔. 그래 얼굴을 보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하얀데 관이 요만해. 뭐가 들었겠어요? 인자 죽은 아들은 와 죽은 녹화했기네. 저거 엄마가 16살인데 일찌감치 그래 뭐 어? 성에 눈뜨가 놀다가 알을 배가 이제 놔놓고 키우긴 키우는데 자다가 옆에 턱 돌아 눕는 통에 입을 막 가뿐는기라. 그래 가가지고 붙어. 그런 죽음도 있고 또 젊은 아는 오토바이 타다가 자빠져가 죽어보고 어떤 아저씨는 그냥 물 묵다가 죽어보고 뭐. 근데 제가 인상 깊은 한 케이스는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딸이 장례식장 예, 그 장례식하는 그 집에 그 집에는 뭐 어디 딴 데 장례식할 그런 돈도 없고 집 구석에 마당에 그냥 광 깔아놓고 사람들 오면 반기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막 부르는 거죠. 신부님 신부님 이거 잠깐만 와보시라고. 망자가 평소에 누워있던 침대로 데리고 갑니다. 카디마 쓱 들키는데 침대 밑에 시계가 쫙 깔려있어. 신부님이 우짜까요. 욕심이 욕심이요. 예? 그 어르신이 병 때문에 죽었거든요. 오늘 내일 하는데도 그거 나중에 지 회복하면 팔아갖고 또 한탕 놀기라고 그거 깔아놨는 거예요. 근데 어쩐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특히나 더 하거든요. 죽은 자의 물건을 손대기 싫어합니다. 비참한 삶인 거죠.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내면의 탐욕만 그득했으니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그 모든 것을 아까워하면서 죽는 그 죽음 순간의 고통과 더불어서 이제 영혼이 타오르는 경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쁨의 요소를 누릴 줄을 몰랐거든요. 천상적인 기쁨이라는 것,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에서 너무 둔감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빛을 보여줘도 이게 빛인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좋은 것도 지가 배워야 좋은 줄 알지 모르마 좋은 줄도 몰라. 여러분 저 성주 시내 라라코스트라는 가게 가봤습니까? 모르죠. 있는지도 모르지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 왜? 내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맛있더라. 요래요래 쓰리 무이 맛있대. 모르는데 왜 안 와? 알아야 가지. 그죠? 포도주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즐기지. 예? 녹차도 마셔본 사람이 즐길 줄 알죠. 그 뭐 작설차가 있는지 뭐 이슬 먹은 무슨 차가 있는지 뭐 왜 안 와? 다 처음에 녹차 먹으면 이거 와 먹노 싶지. 하지만 차의 맛을 들이기 시작할 때 차 안의 깊은 풍미와 심지어는 그 향과 색깔까지도 즐기게 되는 거죠. 찻잔도 미리 데워놓고 적절한 온도에 차를 즐기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니 믿음이라는 것을 즐길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비춰보여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아무리 훌륭한 성경책을 자기 앞에 놔둬봐야 어떻게 읽을까요? 글을 배워야 그 내용을 알고 읽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를 배우고 인내하기를 배우고 겸손하기를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특징들이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왜? 돈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데 너무 질이 들어왔거든. 그런데 어느 사람인가부터 얼굴에 주름도 지지 마 돈도 뭐 시쭈구리 하에 뭐 내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 쎄삐지 하에 주변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 그 카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쓴질이 나는 게라 와 나를 안 알아주노 이거지. 그랬겠네. 막 집안에서 폭군으로 변해가고 막 술 취해가고 막 속이 시라군 기라. 저마다 말이 다른 민족 열 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하느님을 뵙고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딴 데 가지 말고 우리도 데리고 가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통에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아무 부유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목동들과 멀리 동방에서 별빛 하나에 의존해서 저건 왜 저렇게 이상하게 반짝일까를 찾아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볼 줄 알았거든요. 그들은 가치관이 달랐거든요. 그들은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여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된 여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동네를 돌아다니실까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덜 나위 없이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그들을 빛으로 이끌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동네를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을 빛으로 이끌어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구세주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필요 없다. 우리가 필요한 건 내 주머니 돈 좀 더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뭐 빛이고 뭐 정직이고 성실이고 이딴 거 필요 없다. 자기들끼리 이미 음지에서 결탁되어 있는 그 세력 안에서는 진리고 정의고가 오히려 뜨거움과 당황스러움과 아픔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픔을 달래는 여...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내면의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오직 하느님만이 진정한 그 영적 불을 끄실 수 있습니다. 탐욕이라 부르는 거죠. 이기심이라 부르는 것. 자, 그래서 제자들 정상적인 반응은 이래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그거 갔어. 근데 안 받아들여. 그럼 우짝 가해. 이놈의 새끼들이 막 다 확 막 같이 막 죽을까? 그거라.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확 불러 내려가지고 싹 다 불살라 버릴까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우리 팀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 너거는 딴교 신자. 우리는 우리 편. 너거는 너거 편. 그래서 우리끼리 잘 뭉쳐보자. 그리고 상대는 죽어버리도 방치하고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죽여보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야들아, 너희들 가운데 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누가 있노? 천주교 신장계 뭐 그리 중요하고 개신교 신장계 뭐 그리 중요하고 불교 신장계 뭐 그리 중요하노? 함께 아름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서로 다투지 않고 친교를 이루면서 말이다. 어제 점심때는 그래 라라코스트가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저녁에 좀 쉴까 하는데 또 연락이 왔네. 제 고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가 수단 딱 차려입고 갔습니다. 저희 고모님은 불교 신자십니다. 근데 또 웃긴 건 세례는 받으셨어. 우리 할머니는 천주교 신자고 우리 할머니는 밀가루 신자고 예? 그 외에 6.25 지나고 참 힘들 때 그죠? 교회에서 뭐 분유가루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 그래 그거 먹는다고 이제 갔다가 또 신앙을까지 같이 얻어걸린네. 땡잡았지 뭐. 그 덕에 요 얼마나 이쁜 손자가 났나 그죠? 그래 맨날 할머니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잖아. 나중에 우리 현수도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해 드려. 알았지? 오케이. 끄덕했다. 좋은 일이에요. 신앙은 잘만 키우면 너무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열렬한 불교 신자예요. 제가 사제가 돼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계속 다녔거든요. 제가 여 차 없어질 때쯤 되마 우리 부모님이 저 구상문학관 그 근처 집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갖고 이제 방문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전쯤부터인가 가니까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더라고. 예. 근데 제가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아니까 어느 날 찾아가가지고 고모님, 내 우리 고모님이 열심한 줄 알고 우리 고모님이 내한테 막 법구경도 선물해주고 그래. 당신이 직접 쓰신 거. 우리는 성경 쓰지만 불교 신자들은 막 법구경 이런 거 쓰거든요. 그래 공책 이만큼 써갖고 막 내한테 주고 그랬어요.
네, 그 아는데 그래도 이 조카가 신부고 또 우리 고모님 세례받았는 거 아는데 내 딴 거 안 바랄 테 있긴 해. 예? 지금 고모님 또 이제 암도 이렇게 좀 진행되고 계시고 함께 고마 병자성사 한 번만 받으시더. 네, 쉽게 쉽게 줄게. 그래가 몰래 병자성사 주고 와쁘지. 어제 내 찾아갔잖아요. 예. 뭐 호상이라 호상 주무시듯이 가시대. 그리고 나는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왜? 너무 잘 보내드렸거든요. 어떻게 가셨는지 알거든. 우리 고모님은 항상 정갈하셨고 이 조카가 오면 뭐 항상 사제로서 예우하면서 동시에 조카로서의 안쓰러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프면서도 암이 좀 심하셨는데도 그 자리에서 일 나갔고 내한테 뭘 먹으라고 차려준다. 그러면 나는 또 좋다고 맛있게 한 그릇 먹고 오는 거예요. 예. 항상 배고픈 사람은 항상 다 맛있거든. 토실업은 사람이 요거는 먹고 요거는 안 먹고 편식하고 앉았지. 나는 막 주는 대로 다 먹는다 했긴 해. 와, 늘 배가 고프니까. 예? 어디 가셨겠어요? 지금 우리 할머니하고 이제 있겠지. 엄마, 내 인자 왔다. 아이고, 우리요, 영나이 왔나.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여정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보고 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다 같은 곳에 모일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대여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저도 이제 이 생 마감하고 나면 고모님 뵙고 할머니 뵙고 하러 가러 가겠지, 그죠? 그리스도인은 이 희망의 불꽃이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위치하든 아직 우리는 순교자의 시대를 살고 순교자의 성호를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순교란 무엇인가?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